네, 이번 에피소드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구성형수 SVC A 중에서 A 위치에 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부사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if I am a superman, I am a superman이라고 그럴까요? I am a bird 할게요. Bird. I can fly in the sky.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보자. 사실과 다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로 우리 다음 에피소드 중에서 가정이란 게 있어요. 이걸 과거형으로 써요. 그러면은 현실과 다른 사실을 상상할 때 이렇게 과거형을 써주게 됩니다. 관용적이에요. 이때 보면 어쨌거나 주어가 I가 주어가 되고 could fly 동사가 되고 in the sky 전치사구로서 보충으로 와있죠. PP 보충어죠. 이건 꼭 와야 되는 보충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I could fly 뭐 꼭 와도 되는 건 아니네요. A 빼도 되겠네. 이게 없어도 말이 되잖아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요소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동사, fly라고 하는 동사가 반드시 요구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면 다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절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부사가 되는 거죠. A인데 절이 와 있는 게. 이게 부사... 근데 부사는 이런 식으로 뭐 if나 as I am a man, I can't fly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고 shall이고 다음에 주어 동사죠. 이건 현재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니까 과거형으로 적지 않고 현재형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다른 말로 가정법이라고 학교에서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가정법이든 뭐든 현재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과거형, 부사절에 과거형을 넣습니다. 그리고 when I was born, when I was born, 내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했나요? My parents married 10 years has passed. Had passed after the marriage of my parents.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10년 지나서 내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10이 됐네요. 10 years had passed. 자, 이 경우도 앞에 있는 이거, 이 절은 뭐예요? 부사어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과거형이 돼 있고 이번에는 had passed 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학교에서 아마 과거 완료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과거형입니다. 과거 시제. 시제는 현재와 과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딱 둘만 있어요.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과거 완료라는 것도 없다. 없어요. 그냥 완료만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본의 아니게 이런 문장이 나왔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문장들을 작성하는 거는 어디 적어놓고 하거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어요. 적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지금 튀어나온 게 아주 좋은 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로서 PP가 와 있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걸 두 개를 좀 보자는 거죠. 이거 시제는 어떤 시제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건 어떤 시제인가요?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과거 완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고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과거예요. 근데 과거인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과거, 다시 보시면 과거라고 하는 것과 완료 조동사 그리고 동사 패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have en, have en 되고 그리고 시제는 과거 이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 워저는 뭐예요? 워저는 이거 마찬가지 과거와 과거와 동사 be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완료 조동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는 것만 다르지 그냥 둘 다 과거입니다. 그죠? 그럼 완료 조동사를 왜 넣느냐는 거죠. 왜? 완료됐다는 거예요. 완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기준점이 딱 채워졌죠?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지나는 것, 10년이 지나는 것이 완료가 됐다는 말이에요. 1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냥 그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완료만 있고 이거는 일종의 비교 구문입니다. 일종의 비교 구문.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데 어떤 상태나 형태나 주어나 주어 등을 대상이죠. 대상을 비교하거나 나 시간 혹은 시점을 비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공간적 비교, 뒤에 있는 것은 시간적 비교예요. 그렇죠? 비교구문은 공간적 비교 또는 시간적 비교. 이거는 비교구문으로서 시간, 이 시점과 이 시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황, 이 패스라고 하는 동작이 더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비교 구문으로 생각해도 되고 이게 뭐 아유 그런 뭐 골치 아프다 생각이 싫어요 이러면은 그냥 완료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다. 완료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태나 상황이 완료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이 이 부사절이고 근데 부사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명사구 다음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is the place. 그러니까 at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이 똑같이 합시다. 그리고 This book was written at this place.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사실은 책을 쓰고 있는데 물론 제가 쓰고 있는 책은 프로그래밍에 관한 책입니다. 영어에 대한 책이 아니라 프로그래밍과 수학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제가 나도 모르게 자꾸 책을 쓰는 얘기가 나와요. 완성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This is the place이고 This book was written at this place. 이 책은 여기서 쓰여졌어요 하는 문장이 있죠. 그렇죠? 이 두 개의 문장을 두 개를 하나 합쳐보자는 거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This is the place at which라는 거죠. Which를 통해서 which가 the place를 받는 거예요. At which this book was written by Jupiter. 이 책 여기가 이 책이 주피터가 이 책을 작성한 장소이다 이 말이죠. 여기 어디냐면은 제주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의 환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 어쨌거나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휘치가 하는 건 뭐예요? 더 플레이스를 가지고 있죠. 받고 있죠. 그러니까 at which는 전치사구예요. 이건. 전치사구는 대개 뭐로 쓰이나요? 부사로 쓰이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이 문장이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죠. 그 다음에 이게 A잖아. A. PP. 그래서 전치사구로서 PP가 와 있는 경우죠. 그렇죠? SV 문장입니다. SV. 그리고 A.
이 A가 앞으로 빠져나온 게 얘기예요. 그냥 A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at which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which가 아니라 at which 이 부분이에요. 접속사를 기하는 거죠. 접속사 왔다기 A의 형식이 at which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which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절이에요? 이거는 이걸 복사를 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무슨 절이냐는 거예요. 여색 어우 잘못했습니다. 색깔을 휘치부터 이걸 다 까만색으로 했다가 그래서 휘치 끝에 부분만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무슨 절? 명사절이죠. MP잖아 MP. 왜 명사절인가요?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절이죠.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at which 이만큼은 뭐예요? 이만큼은 이만큼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역할하는 역할이 절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치사구죠. 전치사구. 전치사구로서 앞에 있는 the place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전치사구가 항상 부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전치사구입니다.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this the war of heroes. 영웅들의 전쟁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관사. 관사가 되고 명사가 오고 다음에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전치사구의 PP. 구와 절에 대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한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at whic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place를 수식하는 이 place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전치사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것을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t which를 줄여서 하나로 전치사구잖아. 전치사와 명사 요걸 합쳐서 where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자, where 바꿔주면 짠 색깔을 요렇게 바꿔줄까요? 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죠. 그래서 시엘입니다. 그죠? 자, 구분이 되시나요? 요거는 좀 잘라서 밑에다 좀 두고 이렇게 하면 요 네 가지 이 과정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보십시오.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건 형용사절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이 부사절 얘기를 하면서 형용사절을 갑자기 꺼냈느냐 하니까 요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where만 보면 이건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 부사예요. 부사지만은 그리고 부사와 접속사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지만은 이 where이 유도하는 절은 부사절은 아니고 형용사절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사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형용사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 만한 거는 where 외에도 why라든가 혹은 how라든가 이러한 접속사 더하기 s 더하기 v 더하기 c가 다 오겠죠. s, v, c가 다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이거는 부사잖아요. 부사. 부사니까 a만 대신하는 거죠. a. a 접속사와 A가 되는 거죠. 접속사 더하기 A 더하기 A가 보니까 where이 대신하고 있는 게 접속사 더하기 A at which잖아요. 그죠? where 대신하는 거는 접속사 더하기 A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형식들도 문장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제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이 수업이 아니죠. 아마 30번, 31, 32 에피소드 30몇 번부터는 실제 책을 하나를 가지고
책을 전체를 다 볼 거예요. 논리학 책을 공부할 겁니다. 아주 재밌는 논리학 책이에요. 그때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다시 이러한 문법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